Caught a little bit of magic in your eyes last night. You were shooting pool, we were taking shots under the dim lights. Got a little smile, it knocked me off of my seat. I started falling for you. And I didn't know what to do, but I knew that I had to make a move. From the moment that I watched you walk into my life, yeah, I just knew that I had to make a move. 여러분 안녕, 문재일입니다. 오늘은 저희 셋째 날입니다. 저는 오늘도 조금 늦게 일어났어요. 오늘 7시에 일어나놓고 열심히 씻고 짐 싸고 해서 지금 10시 18분이고요 오늘 일정은 아직 안 잤어요. 일단 나가가지고 제일 중요한 사파 가는 기차 표를 끊으러 가야 돼가지고 하노이역에 가는 거 말고는 지금 정해진 게 없어가지고 일단 하노이역에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될지. 짐을 아직 조금 덜 싸가지고 짐을 마저 싸고 다시 오도록 할게요. 짐 싸고 한번 같이 놀러 가봅시다, 하노이. 짐을 다 쌌습니다. 짐을 다 쌌고 하노이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좀 촉박해가지고 그냥 걸어서 하노이역 가려다가 그랩 불러가지고 편하게 가서 캐리어 맡겨놓고 오늘 일정 소화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농은 뜯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괜찮죠? 귀엽죠? 이렇게 했습니다. 가방에다가 달았어요. 이제 가보시죠. 잘 있어라 숙소야. 나는 간다. 안녕히 계세요. 갑시다. 안녕. 오늘도 파란 하늘은 못 보고 하노이를 떠나지만 즐거울 것 같네요. 오늘 마지막 날도. 저는 지금 로비에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왜냐면 그랩을 예약을 해놨기 때문이죠. 이제 하노이 역에 가서 기차표를 예매를 하려고 하고 오늘도 날이 흐리네요. 잠을 별로 못 잤더니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설렘. 어디 갈지 아직 안 정해가지고 일단 기차표를 끊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오늘 싹 다 가는 게. 하노이에 와서 처음으로 그랩 바이크 아니고 그랩 카를 탔는데 역시 차가 편하긴 해요. 근데 하늘을 파란 걸 한 번도 못 본 게 좀 아쉽긴 한데, 근데 이렇게 또 아쉬움이 남으면 다음에 또 올 수 있는 거니까요. 굉장히 피곤한 얼굴이 잠이 없는 데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시작해야 될까 봐요. 여기가 하노이 역인가 봅니다. 아마 티켓 오피스 가면 되겠죠? 한번 가봅시다요. 워낙 이런 걸 잘 몰라서 말이죠. 뭔가 지금 저기 시간표 보니까 기차에, 아니야, 내가 어림짐작 하는 것보단 직접 물어보는 게 빠를 듯. 아씨. 저기서 10만 동 주고 짐을 맡겼습니다만 뭔가 블로그에서 봤을 때는 5만 동에 해주는데 이따 들었던 것 같은데 그냥 귀찮으니까 저기서 했어요. 인생 대충 사는 편. 사타사는 티켓을 예매 한번 해봅시다. 이제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단 하노이 기차역에 갔는데 확실히 주말이라 그런지 기차표가 다 끊겨가지고 매진이어가지고 이도저도 못하고 가다가 호구 잡혀가지고 인포메이션에다가 10만동 주고 짐 맡겼었는데 저는 짐 맡겨둔 시간이 5분도 안 되니까 이제 찾아서 가려고 하는데 계속 붙잡아가지고 되게 그거 거절하고 나오느라 힘들었고, 그리고 지금은 사오비에 버스 타고 이제 사파를 가야 되니까 티켓 끊으려고 가고 있는데 가려고 나오는 도중에 이 카메라를 떨어뜨렸어요, 땅에. 그래가지고 되게 지금 오늘 이래저래 많이 계속 꼬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보니까 사파 여행이 아주 끝내주게 좋으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로 다시 오면 되는 거죠. 저희 끝에 또 이제 가고 있습니다. 하노이 문묘로. 근데 여긴 또 다른 매력이 있는 도시네요. 여기도 뭐가 엄청 뭐가 많아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한번 건강 좀 하다가 밥 한번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너무 지금 피곤해가지고 아침부터 일이 너무 겹쳐가지고 스트레스를 좀 받았는지 조금 힘들어가지고 살짝 단 것도 몸에 넣어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 여러
먹은 느낌. 괜찮네. 저기서 티켓을 사야 되나 봐요. 티켓 사러 가겠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머리가 난리가 났네. 아마 여기가 티켓 줄인 것 같은데 줄 서서 기다려보겠습니다. 오늘 주말이라 그런지 사람이 진짜 많아요. 뭐 학생들도 많이 보이고 관광객들도 많고 학생들도 많고 뭐 여행? 소풍? 소풍? 수학여행? 뭔지 모르겠어요. 날은 흐리지만 안에 막 보니까 되게 건물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기대가 됩니다. 오, 이렇게 나오는구나. 신기하구만. 아, 트라이코트 계속. 오, 땡큐. 오, 좋네. 오, 되게 평화롭다. 오, 마음에 드는데? 아주 예쁩니다. 좀 흐리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가 되게 푸릇푸릇해가지고 아주 아주 운치가 있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되게 평화롭네. 생선 친구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헤엄치고 있거든요. 여기 맞네. 아까 저기에서 보는 것보다 여기서 이렇게 보는 게 더 예뻐요. 이렇게. 네. 이게 훨씬 예쁘죠. 인정. 예쁘죠? 저기서 여기 보는 것보다 여기서 저기 보는 게 예쁘다는 거 다들 잊지 마시고. 그리고 여기 사람이 많아가지고 사진 찍어달라고 부탁할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주 편합니다. 습해. 하지만 좋습니다. 화려하네. 오. 보니까 일단 향이 너무 좋고 여기 되게 잘 해놓고 그리고 이제 베트남 분들 여기 오시면은 한 군데 한 군데 다 들리면서 이렇게 두 번 정도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저 붓으로 여기다가 한자를 쓰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러면 여기다가 제 이름을 써가겠습니다. 제 이름 석자 남겨갑니다. 우와. 오, 넓네. 넓어. 여기가 마지막 코스인가봐요. 하노이 문묘회. 아주 넓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오히려 흐려가지고 덥진 않아가지고 되게 딱 좋은? 살짝 습하고 살짝 따뜻한 느낌이라 좋은 것 같아요. 방금 뒤에 계시던 되게 여기 계시는 사진을 잘 찍으시더라고요. 사진을 되게 잘 찍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부탁드렸더니 너무 잘 찍어줬습니다. 까만. 오, 되게 멋있다. 너무 멋있는데? 완전 화려하죠. 근데 화려한데 완전 제 취향이야. 확실히 태국이랑 베트남의 이런 절 같은 곳들은 이렇게 화려한 게 너무너무 예쁘고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위에 올라오면은 이렇게 좀 테라스 같은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뷰를 볼 수 있는 데서 좋은 것 같아요. 깔끔하다. 아유 좋다 좋다 좋다. 이제 내려가 봅시다. 종이 있는데 무슨 종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되게 크고 예쁩니다. 오늘 졸업식인가 봐요 저 친구들. 저 축하드립니다. Happy graduation. 와우.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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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대박. 오. 와, 신기해. 와, 뭐야?
爱着的会帮你干表哥没有啊我都在여기앉아가지고제인이랑같이여기서애기들뭐행사하는거구경하고이제가보려고합니다제인이랑떠드느라아직사진한번못찍었네요아무튼프렌치에서온제인이이영상을볼리는없겠지만같이대화해가지고너무너무즐겁습니다요갑시다 Thank you for taking a picture and nice to meet you and have a good day and have a very enjoyable university life. Oh, do you have Instagram? 이제다음목적지는탕롱황성입니다탕롱황성이라는데가있다고하더라고요블로그에쳐봤는데여기근처에관광지들이붙어있으니까구글맵을봐보래요그랬더니여기에탕롱황성이있고그리고지금탕롱황성으로걸어가고있습니다걸어서18분뜬다고하는거보니까아마제걸음거리로면한14분정도밖에안걸릴것같아서그냥걸어가려고요어차피오늘마지막은계속슬리핑버스에서하루를보내야되기때문에한번부지런히걸어보겠습니다신기해신기해몇번을봐도신기해이건와도와도와도와도신기해엄청많아뽑아야돼진짜많아요방금북한분들봤어요아니저기되게한국분들처럼생긴분들이지나가길래오잉뭐지하고봤는데자세히보니까여기가슴쪽에다가그북한뭐라그러지그거인공기라고그러나그거배지달고계시고그리고조금뒤살짝보니까그거있더라고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어쩌고저쩌고그래가지고아여기그대사관그거구나해가지고신기했습니다지금탕롱황성가다가일단길을잃었거든요길을잃어서다시지도를보고가야되는데가는길에지금제가아직한끼도안먹어가지고뭐좀마시려고저기카페있더라고요카페가가지고뭐좀한잔마시고가겠습니다이브랜드가엄청많더라고요그래가지고한번와보고싶었는데하면늦었다갈까봐요먹어보자제가커피를마실수있게돼가지고얼마나다행인지몰라요왜냐면예전에4년전에처음베트남왔을때는제가커피를못마시니까즐기는게살짝반감됐거든요또베트남이커피로유명하잖아요근데이제는마실수있어가지고행복합니다짜잔하이랜드커피입니다메뉴이름은그냥이게아몬드랑프레시밀크가뭐들어갔다해가지고주문해본건데네한번마셔볼게요아여기가방자국남았다 계속가방메고있어가지고백팩메가지고지금여기이렇게자국이남았어웃기네한번마셔봅시다하이랜드커피하이랜드커피맛있다이게아몬드가들어있어서그런지진짜맛있어요막그렇게기분나쁘게달지도않고되게뭐라해야되지고소하게단맛이나가지고좋네맛있네오이거맛있는데요마음에드는데그리고안에알갱같은게있어요맛있네이거맛있다하이랜드커피맛있네뭔가이게색깔때문에그런지뭔가파멘탐스랑파스쿠치합쳐놓은느낌이나긴하는데살짝지쳐있었는데살짝다운돼있었는데달달한거를몸에넣으니까확실히조금살짝업되긴하네요지금커피마시고있는데디토나와요뉴진스디토들리세요아마안들리시려나여러분들한테는여기선들리는데이런느낌이네요요즘은다티켓이 QR 인가봐요참편하고좋네요오오제생각보다더넓은데여기오뭐야되게넓다오오완전자연친화적
생각보다 더 푸릇푸릇하고 이 색감 조합이 되게 좋지 않아요? 초록색이랑 빨강색이랑 노란색이랑 이게 되게 적절하게 잘 섞여 있는데? 너무 좋다. 와, 날씨가 이렇게 흐려도 좋아요 여기는 진짜로. 그리고 아오자이 입고 오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아오자이 색깔도 너무 예뻐가지고 보기 좋네요. 이쁘다. 이 길거리와 저도 하나 남겨놓겠습니다. 이렇게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더 이렇게 하는 게 더 잘 나오겠죠? 보이시나? 색감이 되게 마음에 듭니다. 오, 진짜 이쁜데요? 여기가 그 메인 거긴가 봐요. 해바라기도 있네. 좋네 좋네. 해바라기도 있네. 오, 되게 동굴같이 해가지고 되게 시원하네요. 바람이 솔솔 붑니다. 좋네. 오. 오. 이쪽에 뭐가 이렇게 더 길게 쭉 펼쳐져 있네요. 좋다. 일단 저는 이 계단으로 위에를 한번 올라갔다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공사 중인 건지 아니면은 유적을 발굴 중인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 생긴 건 발굴하는 것 같죠? 아닌가? 뭘 새로 짓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것마저도 멋있구만. 좋다 좋아. 시원하다. 이게 되게 이런 좀 포토존 같은 그런 느낌인가 봐요. 되게 잘 해놨는데 이것저것 괜찮은 것 같아. 예쁘네. 귀엽네. 이쪽 안쪽에도 뭐가 이렇게 다 있어요. 신기하네. 좀 북 같은 곳, 북인지 장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북이겠죠? 북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잘 돼 있네. 이쁘네. 완전 베트남 느낌 물씬 물씬 나죠. 여긴 전통 의상 입고 있는 친구들이 지금 되게 많아가지고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진짜 완전 그냥 숲속에 온 것 같아요. 되게 좋다. 도시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꼬마이가 이거 가지고 놀더라고요.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밌어 보여가지고. 재밌어 보이는 것도 해봐야 재밌잖아. 해가지고 이렇게 하던데? 해볼까? 해볼까? 하나, 둘, 셋. 개가 실패할 거예요. 렛츠고. 아, 시원합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은 전국 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영어 시간이 안 가진 것 같아서 지금 서둘러서 전국 사원 왔습니다. 와우, 너무 예쁜데? 방금 한국인 분들 네 분 만나가지고 친구분들께 여행 오셨나봐요. 사진 부탁드리고 저도 찍어드렸습니다. 되게 유쾌하셔가지고 다들 사진 찍는데 되게 웃긴 말 많이 해주셔가지고 사진 잘 나온 것 같아요. 이제 들어가 봅시다. 전국 사원. 이게 6세기에 지어진 거래요. 근데 6세기에 지어졌다고는 안 믿길 만한 퀄리티지 않아요? 진짜 예쁘다. 오, but I also watched handsome Vietnamese guys in this Hanoi. 맛있겠다. 어, 근데 그냥 그 일상 기록용으로 쓰고 있어 유튜브를. 아, 진짜요?
어, 안 들어보셨어요? 삼각대 네. 아, 아쉬우시겠다. 약간 궁금하거든요. 아~ 그날 전에 단양이랑 단양 보양 보양 거기 진짜 나와가지고 단호 음식 맛있더라고요. 많이 먹진 못했지만 아직 맛있나? 이제 오늘은 뭐 하세요? 물 마시고 이따가 맥주 마시고 맥주 거리가 되겠네요. 근데 맥주 거리가 진짜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사람 많더라고요.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분위기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노래를 되게 뚱뚱뚱 틀어줘가지고. 몇 시에 도착하신 거예요? 어 진짜 얼마 안 되셨네. 네. 근데 바로 체크인하고 사실 아무 계획 없이 와가지고 당일마다 쉬고 있었는데 방금도 관광지 하나 갔다가 이제 아 뭐 먹지 했는데 이거 유명하다고 떠가지고 부르고 있고. 저는 궁금한 곳에서 먹방 여행 찍으러 오죠. 왜? 먹방이지 않아요? 저 한국에서는 열심히 먹는데 이상 여행 오면은 돌아다니느라 먹는 걸 자꾸 까먹어가지고. 난 뭐 먹었는데 저는 태국 여행 많이 다니다가 태국 어디 어디 가보셨어요? 가봤어요. 아 진짜요? 네. 20대는 태국만 다녔어요. 이제 베트남 투어하고 있어요. 강아지랑 이런 데 가야겠다. 후쿠오카로 아주 맛있습니다. 정우 선생님이 맛집이라고 할 만하네요. 지향 에커피 카페 지향 since 원래 이런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계란이 잠식한 느낌인데 한 10만원이면 렌트한다고 해가지고. 아 진짜요? 다른 데 드셨던 것도 이런 비슷한 맛? 여기보다 좀 더 맛있었어. 이런 느낌이구나. 처음에 잘못 나온 줄 알고. 뭐지? 와 여자애도 운전하면서 다니더라고. 오바이를 멋있다. 그리고 저도 할 줄은 아는데 좀 왜 그럴까 갑자기 오토바이 운전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쵸 그쵸 맞아요. 이번에 사실 여기 좀 괜찮으면 저도 오토바이 렌트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오, 근데 너무 길이 묵다하잖아. 다음은 약간 고속도로 느낌이라서 아 맞아요 깔끔하게 되죠. 다음은 그래서 오토바이 좀 배워서 와야 됩니다. 그때 유튜브 해주세요. 아 내가 유튜브 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유튜브 하셨어야 되는데 인재가 여기 있었는데. 댓글 남겨봐요. 하노이에서 우연히 만났던 음식 안 먹는 관광쟁이입니다. 다음 여행지는 어디예요? 대만이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근데 또 애들이 대만도 먹을 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만 맛있는 거 많아요. 나 갔다 왔는데 일단 거기는 중섬이랑 망고랑 우육면을 많이 먹어야 돼요. 우육면 맛있다고 그렇게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망고는 매 끼마다 먹어야 돼요. 망고 매 끼. 매 끼마다? 어. 망고 빙수는 몇 끼마다 먹어야 하고 택시 투어를 꼭 해야 돼. 택시 투어 갈 수 있어요? 응. 가면은 택시 투어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택시 투어 괜찮아요. 저거나요. 그리고 원양온천을 가야 돼요. 또. 혼탕이 있어요? 네, 혼탕. 혼탕이에요, 여기. 와. 되게 유명한 혼탕이 있어요. 오, 쉽지 않네요. 오. 재밌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몸 좀 만들어서 가야겠다. 트레디셔널 하노이 레시피래요. 먹어볼 거예요. 아이스크림인 것 같은데. 카카오 with 캐슈넛 랄랄라. 맛있겠다. 맛있다. 아이스크림 맛없을 수 없긴 해요. 맛있다. 무슨 공연하나 봐요. 검색을 해보니까 주말에 야시장 열린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 다 야시장인가 봐요. 여기도 저기도. 귀여워. 아 저걸 색칠하고 있어요. 이걸 사서. 아, 여기 길가에 아예 그냥 차가 없어요 지금.
밤에 통제를 딱 이렇게 하고 야시장이 열리고 이렇게 사람들 걸어다니게 하고 하나봐요. 오늘 러닝 했으면은 여기 도로 위를 달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제가 하노이에 오늘 밤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오늘 밤에 사파로 가기 때문에 못 뛰는 건 아쉽지만 언젠가 또 올 기회가 있겠죠 뭐. 그땐 주말에 하노이에 있어 보려고요. 와 진짜 높게 쌌어요. 레전드. 제주 소주 있어요. 제주 소주 보이세요? 제주 소주 블루베리. 야시장이 엄청 길게 있어가지고 제가 생각보다 깁니다. 요 이렇게 쭉 있는 것 같아요. 짜잔. 야시장에서 드디어 하노이 티셔츠를 샀습니다. 이번엔 두 장 샀어요. 근데 사이즈가 엑스라지까지밖에 안 나와가지고 여기 기준 엑스라지는 진짜 작더라고요. 아마 라트랑 티셔츠처럼 입으면은 터질 것 같긴 한데 일단 화장실에서 한번 갈아입어보려고. 하나는 버건디로 사고 하나는 화이트로 샀는데 둘 중에 아무거나 끌리는 걸 한번 갈아입고 그 다음에 이제 슬슬 ATM기를 찾으러 가야 돼요. 왜냐면은 사파에는 VP뱅크 없대요. VP뱅크에서 뽑아야 트래블 월렛이 수수료를 안 무는데 사파에는 VP뱅크가 없다는 소식을 접해가지고 여기서 환전 다 돈 빼서 가려고 합니다. 환전 타임. 인출 300. 와 됐다. Please take time. 인출 전문가. 아우 씨 나갈 때 또 잊으려 돼? 아우. 내 몸뚱아리. 힘들다 씨. 이 좁은 데를 지금. 빼고 방미 하나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바쁜 거 짱. 뭐지? 오늘 어디 가니? 오염 없으면 됩니다. How much? 25. Thank you. Come on. 아까 산 버건디 색깔 티셔츠인데 엑스라지인데 엄청 작을 것 같죠? 짜잔! 갈아입었습니다요. 하노이 티셔츠로 갈아입었습니다. 버건디 색으로 입어봤는데 나트랑 티셔츠보다는 커요. 나트랑 티셔츠가 너무 작았어요 그때. 이거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은 만족스러운 사이즈입니다. 하노이! 생각보다 잘 어울리지 않아요? 하노이! 짜자잔! 아까 사온 반미랑 하노이 맥주입니다. 이제 이거 먹고 아마 하노이 여행은 끝날 것 같아요. 사파로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버스 탑승장으로 갈 예정입니다. 일단 먹어보자고요. 잘 나오는데 짠. 드디어 오이뱀 반미를 먹어보겠습니다. 호방 오이를 빼달라고 부탁드려서 만든 반미. 맛있게 하노이. 미안 하노이. 비아가 맥주래요. 비열이랑 비슷하잖아요. 여기 반미 맛있어요 진짜로. 왜 별 좀 높은지 알 것 같아요. 정들어버린 이번 게임 후수 마지막 모습입니다. 밤에 날 좋을 때 한 번 더 다시 오고 싶어요. 하늘 파란 걸 한 번도 못 봐가지고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이고루 사파. 야.
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11시 2분. 저 어차피 11시 반 차기 때문에 잠깐 카페나 가보고 싶었는데 카페 같은 거 안 보이네요. 일단 네.